이 결혼 반대세. 이 결혼 반대세. 안녕하세요. 경상도 양산에 사는 40대 아빠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추석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면 제 하나밖에 없는 16살 딸이 결혼 발표를 결혼 발표를 중2가? 중3인가? 중3이죠? 중3?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성인이 되면 나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할 거야. 우와. 얼굴 천재, 목소리도 정말 감미롭고 야. 성격도 너무너무 좋아. 나 야. 완전 꽂혀버렸어, 아빠. 아빠, 허락해 줄 거지? 허락해 줄 거지, 아빠? 얘는 갑자기. 아니, 그게 누군데? 누구야? 성은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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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강동원. 이름은? 강동원. 강동원이다. 이름은 강타 남 강남 강남 오빠랑 결혼할 거야. 강남 오빠랑 결혼한대. 내 생각 그러니까 아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뭐 강남인지 강북인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딸 어디고? 아빠 나 강남 콘서트. 딸 어디고? 아빠 나 서울. 에? 너 거기서 뭐 하는데? 뭐 하긴 강남 오빠 사는 동네 돌아다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 진짜 좋아. 강남 쫓아다닌다고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니질 않나. 심지어는요. 아빠 나 안 되겠어. 나 서울에 가서 강남 오빠 집 근처 가까이 살래. 이젠 강남 본다고 서울에 혼자 눌러 삽니다. 16살인데? 혼자서? 16살인데. 자취하는 거야? 그놈의 강남이라는 사람 대체 뭐길래 제 딸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냐고요. 제 딸 좀 제발 돌려주이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동방신기 선배님이 이제 왜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그 무대를 보고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항상 그 공개방송, 음악방송을 쫓아다녔었어요, 제가. 너무 멋있고 저렇게 되고 싶어서 저도 가수가 되었습니다. 대도 같은 경우는 사실 팬의 입장으로 보다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계속 쫓아다녔죠. 카톡을 매일 하루에 한 통씩만 보냈어요. 그냥.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했고 그냥 어떤 걸 느꼈다. 내 느낌을? 네, 그냥 그것만 딱 읽더라고요. 그리고 답장은 안 하고. 그렇게 몇 개월 정도를 쭉 해서. 좋은 방법이다. 야, 그 좋은 방법이다. 우리 민경 씨나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보내자고요.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 사람 너무 좋아할 거. 하나가 또 메뉴판이 되거든요. 오늘은 볶음밥을 먹었어. 오늘은 짜장면을 먹었어. 고민의 주인공 바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딸이 정말 강남 때문에 서울로 간 거예요? 네. 강남을 좋아하는 건 한 4, 5년 정도. 와, 오래됐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네. 콘서트 보러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도 2박 3일 빠져먹고 그러다가 강남을 계속 자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가서 알바도 하고 이제 학교도 그쪽으로 옮기고 고시원에 얻어가지고 혼자 이래 살면서 아는 언니 만나가지고 언니하고 같이 이래 자취하고 진짜. 아니 근데 처음에 이거 봐라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좀 말려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지금 좀 긴장하셨어요. 지금 휴지로 땀을 좀 닦으시고 제가 생각해드릴게요. 이쪽이 땀 제일 많이 흘려요. 이쪽이 땀 제일 많이 흘려요. 거기 앞가슴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맞아, 깜짝. 대부분의 남자분들 이렇게 하면 어이구 어이구 그런데 그냥 가만히 이제 아빠들이 아무리 그래도 딸이 타지로 가서 그렇게 산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이해하신 부분이 좀 아버지도 옛날에 좀 그런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러신 게 있었어요? 네, 저도 뭐 바람아 멈추어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그때 팬클럽 활동도 하고. 와 진짜. 그 당시 팬클럽 회장님이 제 나이 또래 여자분이었거든요. 아마 그 여자분 때문에 제가 그때 쫓아다닌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한 분이에요. 근데 추석 때 뭐 진지하게 그렇게 결혼을 발표해서 정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번 추석 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왔더라고요. 왜 이래 왔냐 하니까 강남이 지금 일본에 추석 새로 갔다. 없어서. 강남이 없어서. 집에 강남이 없으니까 심심하다. 다 모인 자리에서 나 밥을 딱 식사를 딱 하는데 나 강남하고 결혼할래. 야. 폭탄 선언을 하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하니까 밥을 먹다가 눈에 눈물이 글썽. 농담이라기엔 너무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한테 전 강남에서 결혼할 거예요. 근데 강남은 넌 어때? 어, 전 싫어요. 그럼 끝이네요. 네. 고민 해결이에요? 그렇게 걱정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 아버님은 혹시 강남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남은 안 드는 거예요. 외국인에다가 네. 뭐 나이도 한 십몇 년 차이 나는 것 같고 네. 또 연예인 치고는 연예인 치고는 뭐 연예인 치고는 뭐 얼굴이 얼굴이 좀 많이잖아요. 얼굴이 좀 많이잖아요. 야, 나중에 강남 이 방송 보면서 집에서 진짜 기절하겠는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 그럼 아버님 여기 미안하다. 남자 연예인 그래도 연예인이면 이 정도는 생겨야지 하는 게 네. 있어요? 뭐야? 아니 딸한테 허락될 만한 네. 외모는 누가 있어요? 강남이 나요? 이기찬이 나요? 얼굴 봤을 때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 한번 봐봐요. 당연히 낫죠? 강남이 나요? 제가 나요? 예? 강남이 나요? 대도서관이 나요? 어? 그냥 강남이 싫은 거예요. 혹시 딸이 강남 강남 하니까 아버지 반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남한테? 댁이나 잘하세요 그 티셔츠 있잖아요. 지금도 입고 있지만 추석 때 집에 와가지고 티셔츠를 4일 5일 동안 한번 빨지도 않고 그 옷만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팬이다. 어 근데 그건 가족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짜증나죠. 너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 진짜 그래요. 그쵸? 네, 뭐 물어보잖아요. 네. 대기나 다른데. 이게 노래 제목인지 아빠를 놀리는 건지. 아... 바로 딸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6살 고미덕이에요. 그 옷이 정확히 어떤 옷인지 궁금해서. 대기나 잘하세요. 노래 제목이에요. 태진아 선생님이 사비로 이렇게 천장 뽑으셨거든요. 아, 그 천장 중에 한 장이에요? 네. 와, 그 대단한 거네. 리미티드네, 완전. 어떻게,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네. 태진아 선생 운영하시는 카페 가면은 네. 대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랑? 태진아 선생님과. 아, 진짜? 아, 본인이 태진아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요? 아니, 왜냐면 그 카페에 거의 일 없을 때 항상 계세요. 항상 계시고. 그리고 손님들하고 막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요? 저는 이제 강남 씨 그 노래를 아는데요.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한 소절만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그래? 네. 내 걱정하지 말고 대기나 잘하세요. 대기나 잘하세요. 내 일에 참견 말고 잔소리 하지 마요. 아,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면 아빠만 쳐다봐요. 아빠도 느꼈어요, 그렇게? 은별은 아직도 어린데 강남한테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아빠는 고민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빠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알바 할 거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아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제작진이 얘기해 주는데 딸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먼저 신청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 맞아요. 제 나이 때는 다 워너원, 엑소, 방탄소년단. 그치. 이런 식으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관심이 안 가거든요. 강남에게만 오로지? 네. 강남 오빠 얘기하면 친구들이 약간... 강남 얘기 그만해. 그래, 너 저리 가! 하다가 싸워요. 카페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카페 알바 점장이 강남 오빠 못생겼다고 헐. 왜 네 나이 두 배나 되는 호래비를 좋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호래비? 너무 화가 나서요. 알바 그만뒀어요. 아, 열받아서. 저는 이해하는데 예전에 그 대학로에서 삼총사 공연 되게 많이 할 때 그 교복 입은 두 명의 팬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인해주면서 애들이 막 울어요. 오빠, 오빠, 오빠 막 이렇게 울어. 야, 너네 왜 우냐? 오빠 좋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 딱 꽂히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어느 순간 또라이 매력. 또라이 매력. 네? 또라이 매력이래. 또라이 매력. 할 때도 한국 사람 완전. 뭐라고? 여기서 끌어내요. 어떻게 해봐. 직접 이렇게 만나본 적 있어요, 강남 오빠랑? 네. 태진아 선생님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선생님이야. 선생님 운영하시는 카페. 일주일에 7번 다 가고요. 네. 한 7시, 8시에 가서 마감 시간이 11시까지 가끔 봐요. 그래도 한 달에 10번 정도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사진 부탁했더니 오. 갖고 왔어요. 한번 오. 보시죠. 오. 찍었네, 찍었네. 네. 와, 진짜 이거 저, 아니, 이거 지금 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저 옷이 다른 버전이 있네. 좀 2018이 좀 작네. 아, 저거 지금 빠른 거고 맞아. 지금 예, 조금 많이 빨아서 그런 거고. 저 블루를 입었나 봐요. 뒤에 보여줘 봐. 뒤는 이거야? 추석 때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쵸. 강남과 결혼을 한다. 근데 강남 오빠가 뭐 이상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라면 먹을 때 반대손으로 맞아. 옆머리 넘기고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옆머리 넘기면서 먹는 게 이쁘죠. 이게 크로스 기법이라고 예. 이게 손을 반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아니 무슨 손으로 먹어? 다 먹겠어. 이렇게 말해. 어떻게 먹는 거야? 코끼리 코야? 그럼 혹시 카페 가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적 있어요? 강남 오빠가 볼 때. 한 번. 한 번 진짜 먹으면서. 근데 봤어. 지금 살이 너무 쪄 있는 상태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 오빠 볼 때는 하루 종일 굶고 가요. 어머. 아이고. 이렇게 그 카페에 가서 강남 오빠를 본대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한 달에 뭐 4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이래 서는 걸로. 그 카페에서만? 예.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럼,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강남 오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전 솔직히 카페 가려고 알바하고 있어요. 아, 목적이 그거니까 아깝지 않지. 아빠인데는 뭐 천 원짜리 하나 서는 것도 아깝다. 근데 강남인데는 뭐 엄마를 서도 뭐 아,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네. 아빠한테 천 원짜리 하나 쓰는 게 아까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갈비뼈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도 강남 보러 서울 간다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한 번 안 오고 그게 좀 많이 서운했죠. 만약에 강남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근데 아빠 한 달 동안 입원했는데 왜 가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가보고. 별일 아니겠지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갔다 왔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이 만약에 강남이라고 생각해보죠. 네.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계속 화났어요. 아니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 아빠도 안 챙기고 집안도 안 챙기고 그래. 친구와. 그렇겠네. 너 궁금한 게 그 카페를 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언니랑 같이 가끔 가는데요. 좋아요. 그러면은 걱정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만큼은 아니더라도. 밤에 늦게 들어와요. 밤에?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막 갑자기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몇 시쯤이었어? 늦게 들어온다면요? 2시, 3시? 새벽? 너무 늦다. 뭐하고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막차 타고 종점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데라서 안 오겠지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저 치면서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아봤겠지 이랬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위험해.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전혀 모르셨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 네, 전혀 몰랐죠 이건. 아빠로서 이제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강남을 좋아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되겠다. 강남하고? 아, 네. 뭐 실용음악학원 해가지고 뭐 가수되는 그런 학원에도 한 몇 개월 다녀보고 지금은 이제 또 연기학원 또 알아보고. 연기학원? 예. 네. 본인의 꿈을 위한 게 아니라 강남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둘 다 동시에 맞아요. 아, 둘 다? 네. 노래? 아니면? 노래? 어? 노래? 어, 근데 노래는 저희가 아까 살짝 들었죠. 아. 속에 되게 한 이렇게 맺힌 게 되게 많아서 저러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반항으로밖에는 전 안 보여서. 6년 전에 이제 재혼을 하고 엄마하고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베트남이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까 해 떨어지면 다 집에 들어오라고. 나이가 이제 사춘기고 하니까 좀 더 밖에서 많이 놀고 싶어 하고 중간에서 참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엄청 뭐라고 휴대폰 뺏어버리고 근데 아빠는 엄마 편 드니까 서운했구나. 자기 자리가 없었구나 집에. 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서운해. 그래서 나간 이유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집을 나가게 된 이유가? 네. 이혼을 한번 당하고 그래 놓으니까 그 베트남에서 이래 제 하나 보고 이래 왔는데 딸은 언제든지 뭐 그거 해주면 좀 이해를 해줄 줄. 아, 이해를 해줄 줄 알았네. 제가 맨날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저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죠. 있어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이나 아마 그때가 강남 뭔가를 강남 씨의 콘서트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기분 좋다고 느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걱정되는 건 지금 따님한테 아버님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은 아버님이 자기 편도 안 들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아버님 주변 인물들도 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지금 새엄마랑 결혼한 것 자체가 그냥 무조건 싫어요? 아니면은 그 새엄마 어머니가 예. 구속해서 싫은 건지? 구속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부터 싫었어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아빠는 결혼 재혼하기 전에 은별이한테 의견을 충분히 물어봤어요. 아빠 재혼하고 싶은데. 그냥 영상통화만 보여줬어요. 내가 결혼할 여자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이고. 일단은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좀 그래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딸은 한창 보살핌이 좀 필요한 나이인데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딸을 위해서 영상 편지가 하나 준비돼 있어요. 예, 일단 영상 편지로 한번 만나보시죠. 엄지아나 엄마야, 엄지아나 엄마야, 잘 지내지? 먹고 싶다. 뭐라고 했어? 미안해, 걱정돼서 그런 게야. 사랑한다, 엄지아나. 사랑한다, 엄지아나. 은별이 보니까 어때? 네.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왜? 좋아? 사랑한다고 말 들으니까? 네. 영상 편지 보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은별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고 두 명 좀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게요 온 지 6년밖에 안 된 이 타국에서 진짜 의지할 거라고는 아빠밖에 없는 분이 우리말을 힘겹게 배워서 문화도 다르고 모든 정서도 다른데 또 딸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강남을 좋아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요. 정말 내 맘대로 살 거야 이 생각으로요. 학교를 안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네네. 이걸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내 학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싫어할까. 좋은 거다. 그래서 검정고시 봐서 중졸을 합격했어요. 예! 잘했어. 야! 멋있다. 아버지 칠남은
제대로 쳐요, 박수를. 이제 표현해야 돼요, 시대가. 칭찬해줘야지, 아니, 박수 쳐줘요, 박수 쳐요. 강남 오빠가 만약 결혼 발표를 했다, 결혼을 하게 된다. 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어떡해. 비상이다. 네. 어머, 울어. 어머, 생각도 안 해본 거야. 강남 오빠 너무 울어. 강남 오빠 너무 좋아서 생각도 안 했어, 결혼하는 거. 지금 강남을 어렵게 저희가 모셨는데. 이렇게 어, 진짜요? 영상통화를 준비를 했어요. 영상통화 괜찮아요? 네. 예. 한번 불러봐, 그러면. 강남 오빠 한번 불러봐요. 영상통화 좋지. 강남 오빠! 아, 더 크게, 더 크게 불러야지. 크게. 강남 오빠! 왔다! 옆으로 앉으라고. 네, 여기. 네. 아, 저기요? 네. 여기요? 네. 아, 여기로 앉아서. 그래도 네가 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 아, 그래도 무슨? 은별아. 아, 은별이 어떡해요. 은별아, 아빠 더 섭섭하겠다. 은별이 너무 울어. 아, 우와. 네. 아빠도 울어, 아빠도 울어. 아, 아니, 은별아, 은별아. 지금 왜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야? 강남. 있어요? 알죠, 은별이 알죠. 왜냐면 어? 자주 카페에서도 보고. 네.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알죠, 은별이. 네, 고은별. 네. 직접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강남이 지금. 그냥 펴주고 싶은 강남이. 그러니까 저 대기실에서 네. 모니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집에 갈 뻔했어요. 너무 싫어하시니까. 네. 직접 보니까 어때요? 좀 보고 말씀하세요, 직접.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생각보다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잘 생겼네. 사진은 어떤 사진을 봤지, 내가? 사진을, 이상한 사진을 본 거예요. 아니, 솔직히. 김태균, 강남. 아, 솔직히. 왜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아, 왜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강남! 아, 아버님, 신동엽, 강남. 아유. 인정 받았어요, 아빠한테. 힘들 때 강남 씨가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중학교 졸업했다고 아까. 네. 졸업. 네. 고등학교도 졸업할 거죠? 네. 오, 죽겠다. 네. 저는 고등학교 잘려가지고. 일부러 잘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은별이가 이렇게 강남 씨랑 결혼하려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꿈이 있다면 그거를 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노력해가지고. 저는 왜냐면 나갔거든요, 지금 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 진짜네. 잠깐 일 IC 했어요, 지금. 뭐가 강남 외부를 막 역사하는 아니, 근데 저는 부모님이랑 항상 소통은 했어요. 부모님이랑 항상 가족은 함께 있었어요.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 돼. 네, 대화를 좀 많이. 아빠가. 전화 좀 해요. 그래, 아빠 좀 마음 열어야 돼. 아빠가 좀 딸한테. 너 얼마나 통화해요, 가끔? 전화한 건 뭐 항상 카페라고. 하루에 한 번 통화해요? 안 하죠. 안 하죠. 하루에 꼭 한 번은 통화. 그래. 가족과 함께 행복하는 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그거를 좀 노력해서 이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빠한테도 강남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네, 진짜. 네.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물어볼, 안 불편하게 계속 있어. 네. 카페는요, 제가 능력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가는 거고, 공부는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서 네. 통화 한번 해주세요. 항상 파이팅하고. 아~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인생 다. 여한이 없다. 우리 바쁜 와중에도 직접 와주신 강남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 올라와 혼자
사고나 치고 이럴 줄 알았더만 학교도 다니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많이 많이 고맙다.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네. 몰라? 그거 한마디 해주세요. 은별아 난 네 편이야. 은별아 나 앞으로 네 편 할게. 자, 짧게라도 우리 새엄마한테 답장 보내야죠. 영상 편지 답장. 오늘 여기 와서 강남 보고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사랑해요. 그렇게 고민인지 아닌지. 네, 알았으면은 된 거니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많이 이 고민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대화하면 충분히 많은 시간 가지고 서로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못 알거든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1,200명 중에 이제 100표 넘어갔습니까? 여평아! 여평아! 아, 50표!